샬롬 원터치 기도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게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을 나와 나의 가족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는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을 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가족으로부터 흐르는 악한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습관적인 죄악으로 가족에 흐르는 동일한 질병과 악한 영과 불행들이 그대로 대물림받고 그 고통과 조주로 이 땅에서 구원의 부유함을 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면서 하나같이 동일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은 부모님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그 질병이 나와 나의 자녀들까지도 동일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의 저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가계의 저주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 안에 고하고 순종하면 부모로부터 오는 악한 영향력과 저주와 가난과 불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영향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습관적인 자범주로 인해 윗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동일한 고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로 나의 습관적인 죄를 끊고 그 회계로부터 가족으로 이어지는 악한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해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역량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생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요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젠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괴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기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영은 떠나가고 폭역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용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체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 줬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시므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 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소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는 하 가난의 체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준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소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키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체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네,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없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요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승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리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체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보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하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체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보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준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유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키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영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업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 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요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준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하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보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위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기 어시 없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리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조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 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준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하나님의안식일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소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기 어시 없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묻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준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키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복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 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요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승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리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하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요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보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소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의 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체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보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없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거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고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하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 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계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계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승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열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하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보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위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기 어시 없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리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체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 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준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 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기 어시 없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소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하는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키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 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소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요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묻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키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승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체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열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 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요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보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소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기 어시 없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세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세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 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준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키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를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기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 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요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재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승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리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거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 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열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하나님의안식일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위를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없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에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를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요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체매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보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주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기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 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 않고 주위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기 어시 없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둑질하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게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느니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거역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는 하 가난의 채모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주신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가족으로부터 대대로 죄악을 통해 흐르는 모든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이 영향을 받게 된 나의 모든 잘못된 죄악과 조상들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먼저 나와 나의 윗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든 것을 용서하며 회개합니다. 오직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자요, 소망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제 대대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불송하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며 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공의를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악한 영으로부터 임했고 속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나곧주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니.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며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푸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공의를 베푸시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주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는 주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성령을 회방한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죄악의 악습에서 벗어나 성령의 힘입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증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은 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하는 것은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째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주의 거룩한 날을 어기고 주의 복된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예배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정하신 주의 날을 성수하며 늘 주님의 날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모든 삶이 길고 축복이 있으리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장수하는 축복과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일에만 충성하면 내 부모와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상처 주는 그런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시옵고, 부모님과 더불어 온 가족을 잘 돌보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하며 공경하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살인하지 말라. 주여, 혹시 불법과 욕심과 전쟁, 자살과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한 조상이 있다면 속히 이러한 악한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죄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음란하고 방탕하며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왜곡된 사랑을 가진 역사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음란한 악한 영으로부터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지라는 가게에 흐르는 죄악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케오처럼 이제 나의 것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객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대대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웃을 대적하며 거짓 증거하며 내 이웃을 지배할 것을 탐한 것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내 이웃에게 참된 이웃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내 이웃을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우며 통용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한 모든 거짓된 고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파기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을 묶고 있는 사단의 모든 결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계약을 통해 사단이 나의 가기를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효력을 박탈하고 무효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게를 통해 들어온 모든 불법과 죄악과 영향력은 떠나가고 사라지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선포하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주여 내가 태아 때부터 현재까지 내 삶에 미친 모든 저주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이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과 물건과 이념과 충격적 사건과 연결된 모든 부정적 혼의 결속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세우고 그 위에 주님의 정결한 보혈을 바르며 선포합니다. 이제 부모를 통해 가게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추방하노니 내가 꾸짖는 이. 나와 나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은 떠나가고 우상숭배형은 떠나가고 폭력도 떠나가고 배척도 떠나가고 교만도 떠나가고 반항도 떠나가고 권력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고집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불안도 떠나가고 거짓 떠나가고 각종 중독과 호색도 떠나가고 음란한 것도 떠나가고 이혼과 분리의 영들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는 근접하지 말지어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역사하는 가난의 채무의 영들과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담을 주어 인생을 패배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와 나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조상으로부터 나에게 미친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나의 인생에 미친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는 그 복으로 나에게 지금 바꾸어 졌음을 선포하며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주의 흐름을 차단케 해준 것을 이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 아버지 이제 마귀의 권세와 저주와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건져 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며 부활하심으로 의로움과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치유와 회복의 근원이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기도하옵나이다.